네, 건강검진 두 번째로 우리 아이가 7세가 넘은 경우입니다. 7세 꼭 노령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이제 한창 건강하게 이제부터 또 반평생을 살아야 되는 아이들인데 젊었을 때의 반평생보다 후반기 반평생 당연히 더 어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건강검진에서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씩 드렸고요. 이 검사가 대표적인 스크리닝 검사라는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전 건강검진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7세 이후의 아이들에게는 당연시 꼭 필요한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심장 초음파는 별개예요. 심장 초음파는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복부 초음파까지의 검사는 일반적으로 7세 이후의 아이들에게는 꼭 다 검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다 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초음파 부분에서 요거를 하나 지금 설명을 덜 드렸었는데요. 사실 심장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아지들, 고양이들도 요즘은 심장병이 참 많아요. 심장 초음파가 가장 좋은 검사가 돼요. 근데 심장병이 있는 강아지는 거의 95% 이상이 심잡음이라고 하는 뭐뭐라는 심잡음이 꼭 있으니까 그 잡음이 있을 때 검사를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절반은 들리는데 절반은 이 심잡음이 들리지 않는데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엑스레이 같은 걸 통해서 심장의 크기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혈액검사에 따로 말은 안 했었지만 고양이에서는 프로BNP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요거를 같이 검사를 해서 요게 심근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손상을 받았다면 심장초음파를 같이 검사해 보신다면 심장초음파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검사로서 아이에게 필요한 검사가 될 수 있으니 그때는 꼭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 또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검사는 내분비, 호르몬 검사입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 검사가 있지만 대표적인 검사는 아무래도 갑상선 그리고 부신 관련된 검사일 겁니다. 아마 노령견을 키우시거나 지금 이미 그 질환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부신 쪽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쿠싱 질환 또는 에디슨 질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생기는 쿠싱 질환, 저하증이 있을 때 생기는 에디슨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갑상선 같은 경우에 강아지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고양이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호르몬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는 꼭 받으시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쩔 때 호르몬 검사를 해야 되냐? 푸들인데 나이 들면서 점점 털에 모공이 많이 빠지거나 기력이 많이 없으면서 근데 체중은 갑자기 계속 늘어 먹는 거에 비해서 그런 경우 갑상선이 많이 떨어져서 대사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와서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꼬리 쪽도 좀 쥐꼬리처럼 변해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신에서 아까 말씀드린 에디슨은 사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쿠싱 질환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좀 나이 들면서 상복부 쪽이 팟벨리라고 하죠. 여기가 볼록해지는 양상이 생기면서 간 쪽이 부은 것처럼 꼭 여기가 불룩해요. 그리고 대칭적 탈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색소 침착이 있다든지 아니면 밤에 헥헥거림이 많다든지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소변을 너무 많이 싸는 증상들이 있다면 부신질환, 특히 쿠싱의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신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호르몬 검사를 해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질환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시경 검사입니다. 사실 내시경 검사는 마취를 요하기 때문에 동물에서는 무조건 하시라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도 위내시경 할 때 마취를 하긴 하죠. 동물도 건강하게 프로포폴을 이용해가지고 짧게 마취해서 내시경 검사 가능합니다. 우리 애가 습관적인 구토가 너무 심하다면요. 아니면은 뭔가 병적 질환과 연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얘가 항상 우리 애는 한 달마다 코토를 했었어. 그랬는데 7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그래. 한 달에
4회 이상, 그러니까 매주 1회 이상은 무조건 토를 해.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걸려오셨다면, 그럴 때 7세가 넘었다면 한 번 정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지 평가를 한다면 좋은 검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마취를 동반하는 만큼 꼭 문제가 있을 때 검사를 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CT입니다. CT 또는 MRI는 사실 굉장히 상위 검사인데요. 먼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검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내시경 검사, CT, 근데 둘 다 검사의 항목에 집어넣는 이유는 마취를 하더라도 10분 이내에 검사를 다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비교적 부담을 크게 안 주고 할 수 있는 검사라서 그런 거고요. MRI부터는 사실 마취가 거의 1시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MRI부터는 꼭 건강 상태가 괜찮은 게 먼저 확인이 됐을 때 진행을 해야 되고, 뇌나 척수 쪽에 어디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해야 되는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검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T, 그러면 언제 하면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CT는 사실 전 단계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에 검사 부분이 생겼다. 저희가 검사를 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게 명확하게 깨끗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합쳐서 이거는 이런 거 같다라는 가장 가까운 거를 감별 진단 목록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강한 검사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애매하게 보였던 거에 기원점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CT를 통한 진단을 한다면 좀 더 아, 이 진단이 이걸 가능성이었어가 이게 맞어라는 그런 식의 진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위 진단 체계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아이가 정말 어딘가 크게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들거나 좀 애매한 진단과 검사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아이들에게 한 번 정도 파워풀한 검사 진단 체계로서 사용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6가지 정도 검사에 대해서 지금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4번, 5번, 6번 검사는 사실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검사들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질환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이 부분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건강과 결합을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같이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 쓰진 않았지만 요검사나 심전도 검사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어렵지 않지만 기본적인 검사로도 집어넣을 수 있고 같이 여기에도 빠져있지만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결국 4번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검사들은 추가적으로 아이가 필요할 때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필요할 때 진행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건강검진을 이렇게 설명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설명을 할 때 30분, 1시간씩 이렇게 걸려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검사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도 사실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그 내용을 풀어드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그거를 기록을 자세히 남기는 편이고요. 남긴 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출력해서 드리거나 요청할 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가장 건강검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주치의 선생님과의 랍보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믿을 만한 선생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고 하신 이후에 우리 아이는 어떤 검사가 가장 정말 지금 관리에서 제일 좋은 검사가 될 수 있는지를 각자 상의를 통해서 항목을 무조건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1번, 3번이 너무 필요했어. 2번을 꾸준히 봐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큰 틀에서의 검사를 설명을 드린 거고 관리를 잘 받는 방법은 건강검진 이후의 관리입니다. 그 이후에 팔로우업을 주치 선생님과 잘 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볼 것이냐, 3개월에 한 번 볼 것이냐, 1년마다 한 번씩 봐도 되는 부분일 거냐, 이런 것들을 각각의 질환이나 이상 증상에 따라서 경과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검진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시고 잘 관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